아니 근데 입속 세균이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다고요? 아 이건 좀 아니 입안에 그 세균이 있다는 건 아는데 네. 그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정은 선생님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2011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네? 24살의 남성이 갑자기 사망을 했었습니다 네. 이 남성은 평소에 사랑니로 치통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치아에서 시작된 염증으로 입속 세균이 번식해서 뇌로 전이하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남성은 욱신거리던 치통을 방치하던 중에 극심한 통증이 오면서 아래 잇몸이 부풀어 올랐다고 하는데요. 바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는 충치 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폐에 염증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야, 야 지금 김정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입속의 세균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입속 세균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입속 세균으로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네?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는 뇌졸중과 신장 질환은 2.8배 그리고 폐렴은 4.2배가 증가하고요. 당뇨병의 경우는 6배 그리고 췌장암의 경우도 역시 2배나 증가합니다. 네. 아니 입속 세균이 이런 질환을 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폐에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폐농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폐농양이라는 게 뭐냐면 폐 속에 고름이 차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폐농양을 일으키는 세균의 종류가 일부 입속 세균의 종류와 같다라고 합니다. 에? 입속 세균의 종류와 같다? 근데 어떻게 네. 폐로 넘어갔지? 아니 근데 입속 세균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현재까지 밝혀진 입속 세균의 종류는 약 70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 네, 그렇죠. 700개. 700마리 세균도 많이 느끼시죠? 네. 근데 700종이니까. 네. 그렇죠. 대단하네.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입속에는 구강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1억 마리의 세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억? 그러니까 종류는 700종, 예. 마리수로는 1억 마리. 어마어마하네. 대단하다. 1억 마리의 세균이 있을 만한 공간이 있을까? 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입이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치아 표면을 긁어보면 하얗게 긁힙니다. 네. 그게 바로 세균 덩어리인 치태입니다. 치태. 네. 치태 1mg당 수천 개의 세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